지금 이곳은 베트남인데요. 이 베트남에서 약초 제가 탐방을 하는 중인데, 여기는 굉장히 외진 곳에 있는 도시. 근데 여기에서 약초 수집상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제가 어떤 약초를 많이 수집하고 있는지 가보겠습니다. 여기 약초 지금 뭐 채취를 해오신 것 같아요. 앞에 보이는 약초는 당삼이라는 약초인데요. 이 삼자가 붙은 약초들이 보통 이렇게 길쭉합니다. 우리나라 인삼이 대표적인데, 인삼하고 좀 닮지 않았나요? 예, 완전히 닮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길쭉한 모양의 어떤 식물 뿌리를 이제 삼자를 보통은 붙이죠. 이게 당삼이라는 약초인데, 여러분께는 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언뜻 보면은 인삼도 닮았지만 도라지를 또 닮았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도라지과 식물입니다. 그래서 도라지하고 모양이 비슷합니다. 이 당삼이라는 약초가 근데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냐면, 제가 좀 하나만 먹어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지금 이제 캐온 것들인데 흙을 툴툴툴툴 떨고요.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부러뜨려 볼게요. 예, 어우, 똑 부러지고요. 안에가 지금 약간 비어있는 형태인데, 이 당삼이 품질이 좋은 것들은 안에가 꽉차 있는데, 이건 조금 비어있네요.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흙이 많아서 제가 좀 닦아서 먹어야 되는데, 약간 껍질을 벗길게요. 그래도. 도라지처럼 쓰지는 않습니다. 단맛입니다. 단맛이 나요. 네, 단맛. 이 당삼은 사실은 도라지과 식물이긴 하지만 그 효능은 인삼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삼처럼 몸에 기운이 없고 피로하고 기력이 떨어졌을 때 이럴 때 쓰는 약인데, 인삼도 그렇지만 당삼도 기운이 없으면서 좀 위장이 약한 사람들한테 잘 맞는 약초예요. 근데 이 기운이 없고 위장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식욕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장이 약하기 때문에 설사를 좀 하는 경향이 있고 변이 묽죠. 근데 이런 경우에 이 당삼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폐가 약할 때도 쓸수 있습니다. 위장 약하고 폐 약하고 또 신장 기능 약해지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모든 기능이 약해지는데, 그런 기능들, 약해진 기능들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약초가 당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 당삼을 계속 먹다 보니까 약간 찐득찐득한 진액이 좀 느껴지네요. 찐득찐득해요. 자, 이 당삼의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인삼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 아셔야 될 포인트고, 두 번째는 이게 혈액을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걸 양혈작용, 즉 혈액을 많이 불려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운도 없고 혈액이 부족하다 이런 경우에 아주 적합한 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대신 여러분께서 또 알아두셔야 될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인삼하고 효과가 비슷하긴 한데 인삼보다 효과가 약합니다.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전문가들도 당삼을 쓸 때는 인삼 쓰는 것에 뭐 3배 이상을 쓰는 거죠. 그래야 인삼 정도의 효능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 하나, 근데 여기서 이제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삼을 복용하면 좀안 맞는 사람들은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열이 나는 그런 불편한 증상을 겪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당삼은 그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단점은 양을 많이 써야 된다. 장점은 인삼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타국에 와서 이렇게 당삼을 많이 채취해 놓은 것을 보니까 상당히 이제 기분이 좋은데요. 일단 이거를 세척한 다음에 말려야겠죠? 네, 세척한 다음에 말려서 이제 약으로 유통시키고 판매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당삼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아, 이 당삼이 우리나라에서도 재배를 합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대중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재배를 하는 약초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대중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맛이 단맛인데다가, 부작용도 크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으로, 약도 약이지만, 음식으로 썼으면 참 좋을 만한, 말하자면 약선 재료 중에 하나가 당삼인 거죠. 많이 기억해 두시고요.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이곳 베트남에서 약초를 좀 더 둘러보고 귀국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저희 방송을 통해서 약초에 대한 상식을 넓혀 가시고 또 그 결과로 여러분들이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약초 교수 조경함이었습니다.